아이고. 어, 뭐요? 이거 12번이요. 네네. 맞죠? 네? 맞아요. 아, 이게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너무 좋긴 한데. 뭐야, 씨, 아무도 안 꼈어, 씨. 내가 꼈는데, 씨. 그지들아, 씨. 빨리 껴, 씨. 응? 나 지금 주구습진 걸릴 것 같아, 씨. 땀 차갖고. 저 안 갔었는데? 죽여, 씨. 빨리 갔다 갖고 와. 빨리 배달 갔다 와, 배달. 응, 없는 사람. 야, 씨. 나도 지금 하루 종일 껴갖고, 지금 여기 삼촌을 쳐야지갖고, 지금 물질 잡히게 생겼고, 씨. 빨리 안 껴, 씨. 으로. 지난번에 몇 번 빠졌더라? 3번이었나? 2번까지 3번까지 했어? 3번 할 차례인 것 같은데?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 잘 보이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은이랑 지원이나 잘 보여? 일단 이제 대면을 이제 하게 됐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여기서 저희 이제 내신 대비 이제 뭐 오래 해서 알잖아요. 차이점은 이제 기존에 1학기 때까지는 우리가 어쨌든 학원에 세 번을 왔었는데 이제 두 번을 온다는 거.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테스트를 봐야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아니 날짜 자체가 어쨌든 하루가 줄어든 셈이잖아요, 지금 현재. 네. 아, 예, 감사합니다. 하루가 이제 줄어든 셈이니까. 그래서 이 테스트 일정이 좀 빡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단어 테스트 외에 좀 굵직한 테스트를 하나 봤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부분 해석 테스트를 보든 뭐 어법 테스트를 보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근데 그 굵직한 테스트를 두 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10강의 부분 해석 테스트를 봤지만 다음번에는 아마 10강의 어법 테스트와 12강의 해석 테스트까지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일정이 되게 빡세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그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단어 테스트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비해서 테스트를 보는 이제 날이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좀 단어 공부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지난번에 세 번 했는데 이번에 두 번밖에 안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2학기는 1학기보다 뭔가 이게 하루 안 오는 만큼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따로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몇몇 분들께서 저한테 그 단어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종이를 좀 이제 요청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뭐 그런 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좀 혼자서 학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2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스트라이트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교과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죠? 아직도 12강 이후에 뭐 안 나왔어요? 아마 오늘 수업하면 이게 잠깐만 6번까지 있거든요, 지문이? 그럼 3, 4, 5, 6, 4개 하면은 끝나요. 그래서 오늘 일단 아마 12강까지 진도를 좀 끝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최대한 4개 강을 다 끝낼 생각입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이 네 개 강을 마저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지난주에 온라인 수업도 했고 여러분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테스트들 이런 거에 대한 첨삭이 좀 중간에 한번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게다가 지문 내용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좀 첨삭 지도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좀 학습을 하면서 질문할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미안. 시작하기 전에 자료부터 줄게.
일단 12강 그 워크북이거든? 그래서 요거 좀 뒤로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10강 유이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번엔 좀 빨리 드릴게요. 그리고 10강과 12강이 지난번에 다 그 저동고에서 시험에 나왔었던 범위거든요. 지난 이제 1학기 기말 때. 근데 1학기 기말 때 저동이 시험이 겁나 어려웠어요. 겁나 어려웠어. 그래서 막 90점 받던 애들 60점 받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변형 문제나 기출 문제를 줄 때 그 저동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도 같이 여러분이 풀어보면 아마 도움이 좀 더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변형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기본 학습이 우선이잖아요. 해석 다 돼야 되고 단어 다 알아야 되고 주요 어법상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글의 요약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이런 학습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게 유의미하니까 여러분이 좀 그 전까지 최대한 기본 학습을 좀 매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12강의 3번입니다. 누가 유치하게 버리고 왔는데 그래? 선물인 거 없지. 자 12강의 3번부터 볼게요. 이 12강의 3번이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했던 질문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이제 뭐 예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조적 패턴을 먼저 보고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먼저 보고 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패턴은요. 패턴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주제, 예시, 결론이라는 패턴인데요. 자, 우리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첫 문장에 주제가 나오면 웬만하면 비유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되게 포괄적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만 보고 정확하게 이 글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알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추상적으로 나왔는데 얘기를 보자면 주요 작물이 작물 얘기가 나왔어요. 뭔가 작물에 관련된 얘기인가 보죠. 소재가 주요 작물이 자리를 잡으면 이 자리를 잡는다는 말도 조금 애매해요. 뭔 자리를 잡는다는 거지? 우리는 고정화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자리를 잡았다고 했으니까 이걸 고정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고정화라고 부르는 것을 뭔가 갖게 되는데요. 이거는 일정한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패턴화를 의미합니다. 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첫 문장을 좀 이제 분석을 해드리자면 주요 작물이 자리를 잡는다는 건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는 이제 이게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쌀이 있고 밀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쌀과 밀 그리고 참고로 이 본문에서는 감자도 나옵니다. 감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주요 작물들이 있는데 어떤 데에서는 쌀이 주식이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국이 있는데 누가 봐도 한국이죠? 자, 조용히 해. 자, 아무튼 말. 누가 봐도 한국이죠? 잠깐만.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막 경기도 지역 사람들, 강원도 지역 사람들, 뭐 충청도 사람들, 뭐 어디 뭐 전라도 사람들, 뭐 경상도 사람들 이게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쌀이고, 여기는 밀이고, 여기는 감자고 예를 들어 주식이 다 다르다고 쳐봐.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효율적인 어떤 공정을 만들어서 공정 여기서 공정이라는 거는 생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 막 이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본 결과 이 쌀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공정을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쌀을 먹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주요 작물이 쌀이 되는 거죠. 그럼 쌀이 되면서 이 주요 작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이게 바로 고정화라고 부른대요. 고정화. 고착됐다는 거야. 쌀로 고착이 됐다고. 고정이 됐다고. 근데 이 고정화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한 게 뭐냐? 일정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시스템 내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어떤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것. 이걸 이제 고정화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되겠네요? 오케이? 표정들이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주현이 뭔 말이 잘했어? 오케이. 자.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내가 근데 결론을 안 썼네요. 미안해. 결론은 이따 따로 말해줄게. 예시를 보면은 이제 북유럽에서는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나와 있고 그 결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래하고 저래였다. 뭐 이건 그냥 내용을 보면서 볼 테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아 어쨌든간 주요 작물이 뭔가 자리를 잡아서 고정화라는 게 됐는데 이 고정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럼 이 고정화에 대한 작물 고정화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설명문을 말하는 건지 이거는 글을 봐야 알겠네요. 자 그래서 첫 문장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진도 나왔니 혹시 학교에서? 네.
아 그래? 진도 그럼 12강 다 끝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3번인데? 네, 이번 주에 아마 12강 끝날 거 같아요. 근데 다음 과 뭔지를 아직도 안 알려줬어요? 아 씨, 너무하네 진짜. 아, 씨, 아. 또 이번 주에 밤새겠구만. 아, 아, 내가 이래서 다 잡아 안 할래. 아, 집어쳐야지. 자, 봐봐. 볼게요. 이 safely 주요한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주요한 작물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확립되면요. 일단 확립되면. 우리는 가지게 되는데, have economists call a login. 그러니까 고정화라고 부르는 것을 갖게 된대요. 이어서. 뭐야, 왜 안 내려가? 잠깐만. 응? 잠깐만. 미안. 오케이.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그 패턴이 생기겠죠. 계속 이제 고정돼서 계속 그 패턴으로 만드는 거예요. 생산을 해내는 거야. 패턴이 계속되는데 왜 그러냐면 it is cheap to replicate. replication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기에 그것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은 당연히 그 패턴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would be expensive. 비용이 많이 들 거랍니다. expensive, 비싸다라는 거겠죠. both financially and psychologically. 그래서 재정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뭐 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 to change, 바꾸기. 오케이? 그러니까 이미 딱 자리가 잡혀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생산을 하면은 당연히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뭔가 체계를 바꾸거나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비용이 덜 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뭐 하나를 바꾸려고 해. 그러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는 거야. 이 둘 다. 둘 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1단계부터 뭐 예를 들어 10단계까지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제 농부들이 처음에 이제 농사 짓는 것부터 시작해 갖고 뭐 어떤 뭐 곡괭이를 가지고 할지 막 이런 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씨에는 어떻게 할 건지 막 이런 게 다 프로세서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단계를 딱 하나만 바꿔버린다고 해볼게요. 딱 하나만 바꿔. 그러면은 일단 그걸 신경 써야 돼. 그렇죠? 그 뭐 예를 들어 농부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 날에 원래는 이렇게 씨를 뿌렸었는데 이번에 씨를 이렇게 뿌려보자 막 이러면서 막 방식을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신경 써야 되잖아. 그렇지?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간 이렇게 재배를 하니까 얘네가 이렇게 자라. 그래서 수확 시기가 빨라져 또는 늦어져. 그래서 이 운송에 가는 사람이 또 이제 타이밍이 달라지고 막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된다는 거야. 굉장히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야. 변화를 주려면.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에서 변화를 주려면. 오케이?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너네 이 패턴을 너네 버릇이라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 너네 버릇 또는 습관. 근데 이 버릇이나 습관은 말 그대로 나의 패턴이잖아요. 내가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바꾸려면 많은 노력이 들고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다음 내용 가볼게.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좀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요. 그 북유럽의 농업의 전체가 is based around 나오는데 사실상 on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뭔가를 기반으로 하는데 뭘 기반으로 하냐면 매우 복잡해요. 하지만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이하를 보시면 with a small grain production. 그러니까 밀과 작은 그 나달의 생산에 있어서 그런 이제 좀 복잡하지만 효율적인 이런 시스템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대요. 북유럽은. 저는 이 문장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저는 솔직히 우리 학원이 생각났어요. 우리 학원. 왜 그러냐면 우리 학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건 최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습적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였고. 자, 다음 내용만 와서 보면 From the flour types to the bakeries and pasta factories. From A to B죠. A에서 B까지. 그래서 쟁기 타입부터 아까 말했던 거죠. 이 농사 지을 때 뭐 쟁기가 뭐 이렇게 생긴 걸 할까 아니면은 뭐 이게 아이고 그림을 잘못 그렸다. 아니면은 뭐 쟁기를 뭐 이렇게 달린 걸 할까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죠. 예. 네, 저기 빗자루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쟁기의 타입부터 뭐까지냐면 빵집과 파스타의 공장까지 모든 것이 세팅된답니다. To deal with weight. 그래서 이 밀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팅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밀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세세한 그런 과정들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짜여져 있다는 거죠. 이게 패턴화, 즉 고정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됐니? 자, 이어서 볼게요. So, 김수진 뭔가 딱 지금 듣는 자세가 발 딱 올려갖고 지금 집에서 지금 집 아니야 여기? 집에서는 씨 발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면서 들었겠지만 가려고 집 아니야 씨 똑바로 해야지. 자, 그래서 all of the potato, 자 새로운 놈이 등장했어요. 위에서는 밀이었는데 감자 등장했습니다. 감자가 비록 일찍 왔고 proved, 증명해냈습니다. 뭐를? far more productive, 훨씬 더 생산적이고 잘 adapt는 적응하다죠. 우리 항상 adapt 나오면은 알아야 되는 단어 있잖아. 그 시리즈. 여기 안 써있는 것도 있는데 잠깐 좀 써볼게요. adapt는 보통 adapt2로 많이 나오죠. adapt2 명사. 2명사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적응하다. 라는 뜻이죠.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뭘까요? A로 시작하는 거. 뭐뭐에 적응하다. adapt 말고. adjus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adjust. 얘도 똑같이 투명사 씁니다. 뭐뭐에 적응하다. 자, 그리고 혼동어로서 또 우리 많이 나오는 게 adapt가 있죠. adapt. adapt. adapt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 바로 나오고요. 얘는 뭐뭐를 채택하다. 이런 뜻이죠. 채택하다 아니면 뭐 입양하다. 이런 의미. 우리 지난번에 그 입양 그 지문 하나 나오지 않았었니? 옛날에 그 일시적 입양하고 어답션 하고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adapt도 있다라고 아마 했었나? 얘기 안 했었나? adapt. E로 E예요. E. A-D-E-P-T. adapt도 있는데 얘는 참고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숙련된이란 뜻이에요. 숙련된. 숙련된. 그러니까 skillful이야. skillful 같은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dapt, adopt, adapt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 혼동어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훨씬 더 생산적이고 잘 적응한다고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보다? 밀보다. 여기서 생산적이고 이제 적응을 잘한다라는 게 지금 이 글 쓰니까 너무 지금 불친절해요. 이게 아니 뭘 잘 적응한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애매하잖아. 이게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자면 감자가 옛날에 실제로 그 15, 16세기였나? 17, 18세기였나? 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되게 기근이 심했었대요. 그 당시에. 이거 배경지식으로 말합니다. 기근이 되게 심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옛날로 따지면 그 보릿고개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기근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기들이 1년에 무조건 찾아왔었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는 거야. 그 시기만 되면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기근을 해결해준 음식이 바로 이제 감자였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감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구황작물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일단은 감자의 특성이 뭐냐? 일단 영양분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뭐 이제 탄수화물 같은 영양분이 많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재배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얘네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지 않았냐? 컵에다가 이렇게 감자 꽂아갖고 이렇게 싹 나오고 이런 거 안 해봤냐? 초딩 때? 아 뭐야? 초등학교 안 나온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감자는 키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 감자가 환경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겁나 추운 지역이든 겁나 더운 지역이든 그게 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어느 곳에 그냥 아무데나 짱 박아놓으면 그냥 지가 잘 자라요. 근데 영양분 몸에도 좋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얘가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는 거야. 여기서 적응을 잘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밀에 비해서 더 생산적이란 건 뭐겠어? 당연히 생산량이 많다라는 소리겠죠. 생산량이 많다라는 거고 잘 적응을 한다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환경에 잘 적응한다. 즉 재배 난이도가 낮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감자가 더 먼저 왔다라는 거는 더 먼저 등장했다라는 거야. 어디에? 유럽 지역에. 밀보다 더 먼저 등장했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다 실컷 감자의 좋은 점을 말한 거죠. 야, 아니 감자가 밀보다 더 먼저 들어왔고 이제 어떤 주 작물로서 감자가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감자가 더 생산적이고 밀보다 환경에 적응도 더 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가 아니 밀이 주요 식품으로 남게 됐다는 거야. 왜 그렇게 됐을까? 왜?
except in areas. 그러니까 어떤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미리 주식이 됐대요. 그 몇몇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too poor and marginal to afford it이라고 하는데 afford는 뭐뭐 할 여유가 있는 거잖아. 근데 보통 afford에 여유가 있다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경제적인 여유. 그러니까 그것을 살만한 여유가 있기에. 그러니까 직역을 해볼게요. 투투잖아, 투투. 그렇지? 투투는 너네가 보통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원래 정석 해석은 뭐뭐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원래 정석은요. 그러면 그것을 살 여유가 있기에는 너무 가난하고 마지널은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수익이 안 나는 지역에서예요. 됐어? 자, 그럼 정리해보자.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감자가 어떤 주요 작물로서 먼저 들어왔었어. 유럽인 것 같아요, 지금. 유럽 얘기 한번 나왔었나? 유럽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간 먼저 들어왔었는데 되게 좋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 좋은 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주요 작물이 됐대요. 그 이유는 아직 안 나왔어. 이유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미리 감자보다 더 비싸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미리 감자보다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좀 이 밀을 사 먹기에 좀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감자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금전적 여유가 없으니까, 경제적 여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이제 미리 주식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미리 주식이 된 이유는 우리는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왜? 얘는 시스템화가 돼 있으니까. 그 전에 실컷 얘기했잖아. 패턴화, 고정화가 됐다고. 그 예시로 밀을 얘기했는데 감자는 지금 사실상 패턴화라는 얘기가 일단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 패턴화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밀은 얘기가 나왔었죠. 이미 패턴화, 뭐 쟁기부터 뭐 어디까지 다 이게 세팅이 돼 있다며. 밀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빵집이니 파스타니 이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밀이란 게 뭐야? 그 밀가루잖아. 밀가루 쉽게 말하면. 빵이나 이런 걸 주식으로 하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밀을 어떻게 생산을 해? 운송을 해? 운송 과정도 뭐에 따라 달라질 거야? 다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빵집에 도착을 해. 그럼 빵집에서도 똑같은 밀인데도 불구하고 이 빵집에서 저 빵집에서 만드는 방식이 또 다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게 다 시스템화이징이 돼 있다는 거죠. 밀이라는 녀석은. 근데 감자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감자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주식이 됐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앞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니 뭔 말인지? 자, 다음 봐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iron han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철손이죠, 직역하면. 네, 철손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엄격한 통제. 이 손이라는 거를 손길이라고 너네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give your hand 하면은 너에게 도와주다라고도 해석을 하잖아요. 도움의 손길, 약간 손길, 뭔가 터치 이런 느낌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철로 된 손이니까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통제. 자, 경제의 엄격한 통제가 force 강요했습니다. force 넣으면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생각해야 돼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강요하답니다. 자, impoverished Irish and poor 가난하게 된 아일랜드와 폴란드를 뭐하게 강요했냐면 to live on potatoes인데 live on이 먹고 살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감자를 먹고 살게 강요했다는 거야. 아까 위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가난한 지역 몇 개를 제외하고는 밀을 먹었다며. 그럼 반대로 말하면 가난한 지역에서는 감자를 먹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 경제의 엄격한 통제라는 거는 이 경제가 안 되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니네 나라 돈 없어? 돈 없으면 감자 처먹든가. 이게 되게 엄격하잖아요. 뭔가 정이 없잖아. 돈 없어? 감자 먹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로 하여금 감자를 먹고 살게 한 거야. 예전에는요. 근데 그들이 yearn for는요. 같은 말로 우리가 long fo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ong for. 여기서 longed for가 되겠네요. 과거형이니까. long for는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갈망하다. 뭐를 갈망하다? 열망하다. 그들은 빵을 갈망했대요. 그들, 얘네겠죠? 아일랜드 사람들이랑 폴란드 사람들이겠죠? 빵을 갈망했대. 쉽게 말해서 뭐야? 아, 우리도 밀 먹고 싶어. 이걸 거 아니야. 그리고 now, 이제는 they can offer bread. 그들은 빵을 살 만한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are eating fewer potatoes. 더 적은 감자를 먹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네도 주식이 밀이 되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됐죠? 어. 그러니까 뭐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겠죠. 이 문장 자체가.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인데요. 감자는 그들 자신을요 시스템에 넣었답니다. 하지만 그것을 파괴하지 못했대요. 이 말을 제일 어려워했어요, 학생들. 이 말을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직속지키를 해볼게. 감자는 자기 자신을 시스템에 추가했지만 그것을, 그 시스템을 파괴하지는 못했다. 이게 뭔 말일까? 이게 주제를 재진술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 말일까? 이게. 채연. 그것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게 네. 그것이 미리 가지고 있는 시스템? 미리 가지고 있는 시스템. 네, 지금까지 어. 그거를 파괴하지 못한 것 같고 포테이토가 그 시스템을 넣었다는 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네. 이 부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해설을 하기 전에 요약 부분을 먼저 한번 보고 한번 가볼게요. 자, 봐봐. 일단 요지 요약을 한 번에 써놨는데요. 좀만 볼게요. 자, 보시면 감자가 밀과 알갱이가 작은 그런 곡물 생산 시스템을 파괴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이라고 쓰여있죠? 그럼 이 말을 통해서 방금 전에 채연이가 한 거는 정답이라고 나오긴 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밀의 시스템을 파괴하지 못했다 이 소리예요. 맞아요. 확립된 패턴이 계속이 되는데 반복하기에는 저렴하고 바꾸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그 시스템을 깨지 못했는데 시스템의 변화를 주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약문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이제 감자가 자기 자신을 그 시스템에 넣었다 라고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이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한 구현은 좀 달아놨거든요. 밀과 알갱이가 작은 곡물 생산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알갱이가 작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 밀 생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밀 생산 시스템. 그래서 그러니까 밀 생산 시스템에 감자가 자기 자신을 넣은 거야. 그 시스템에 자기를 집어 넣어본 거야. 근데 그 시스템을 깨지는 못했대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넣었다는 게 뭘까, 시스템을. 자, 다시 한번 봐봐. 우리 처음부터 다시 봐봐. 쭉 빠르게 볼게. 내용이 어려우니까. 자, 보면은 아까 주제 부분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패턴화, 이걸 이제 고정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패턴을 반복하는 거는 비용이 싸고 그 패턴의 변화를 주려고 하면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패턴을 쉽사리 바꿀 수가 없다 이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 게 북유럽, 아 유럽 나왔었네요. 그래서 북유럽은 이제 그 이 미래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대요. 미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그래서 감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자가 덜 지고 더 싸고 더 효율적이고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미 시스템화이징이 되어 있으니까 미리 주식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쭉쭉쭉.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감자라는 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여기 좀 줄일게요. 감자가 유럽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밀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밀이 들어왔는데 근데 밀이 주요 식품이 됐어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주요 식품이 됐다라고 아까 얘기가 나왔었죠. 그 몇몇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나라들도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밀을 먹기 시작한 거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그럼 이 감자라는 녀석 입장에서 이 밀이 이제 주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여기서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게 지금 중간 내용을 다 빼버려서 니네가 어려운 거야. 중간 내용을 빼버려서. 이게 우리가 추론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내용을 이제 알려면 요 내용을 좀 추론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 나라들이 가난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밀이 감자보다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아까 내가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는 빵을 먹을 여유가 되고 이제 감자를 거의 안 먹는다는 내용이 나왔잖아. 이 이유가 안 나와서 그래. 이 이유가. 이 이유는 우리가 추론을 하자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얘네가 부자가 됐거나 그러니까 얘네가 여유가 생겼거나 이 나라가
아니면 뭘까? 아니면 미리 싸둘 거야. 둘 중 하나겠죠. 그렇죠?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없어서 그래요. 그 내용이 없어서. 근데 미리 가격이 싸졌을 가능성도 포함이 된다는 거야. 지금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다음 내용으로 연결되는 거거든. 자, 미리 싸졌어. 왜 싸졌어? 시스템화이징이 됐으니까. 시스템화이징이 됐어. 패턴화, 고정화가 됐어. 그럼 이제 하던 대로만 작업을 하면 되니까 점점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 비용이 줄어드는지는 이해돼요? 정훈 이해돼? 시스템화가 되면 왜 비용이 줄어드는지 이해돼요? 잘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보자. 이 비용이라는 게 금전적인 측면 말고요. 이렇게 한번 말해보자. 우리 학원을 한 2년 이상 다닌 분이 있다면 좀 좋았을 텐데. 그 연주랑 은서가 혹시 우리 이사오기 전에 있었나? 너네들도? 저기 있을 때? 저 없었어요. 아, 은서가 없었나? 연주 한 번 했어요. 아, 한 번? 그랬구나. 이렇게 말해볼게요. 그 지금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학원에 있는 지 한 2년 반 됐거든요, 벌써. 2년 반 정도 있었는데 2년 반 전에 우리 학원에 처음 왔을 때는 그냥 황무지였어요. 황무지. 사실상 우리 학원은 황무지였어. 언제 만보기 씨. 근데 이제 그때는요, 이 자습실에서의 이런 그런 프로세스, 시스템, 패턴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 그런 게. 무슨 뭐 우리가 지금 와서 뭔 테스트를 보고 뭔 테스트 보고 이게 다 있잖아. 없었어 그런 게 아예. 그냥 선생님 마음이야. 그냥 선생님 마음이었어. 그냥 야 오늘 이거 시험 볼게 하면은 뭐 얘네는 뭐 예를 들어 어법 시험 보고 있는데 얘네는 뭐 빈칸 시험 보고 있고 얘네는 해석 시험 보고 있고 그냥 다 중구난방이었어.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습실을 관리 감독을 해주시는 AT쌤 입장에서 어떨까? 되게 힘들 거 아니야. AT쌤 입장에서. 왜냐면은 아니 어느 학교가 뭘 하는지 어느 학교 뭘 하는지 이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으면 좀 이게 수월할 텐데 이게 매번 다르니까 매번 이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자 여기서 신경 쓴다는 거를 비용이라고 생각해라. 얘네가 신경 쓴다는 걸 비용이라고 생각해. 신경을 쓸 게 많아.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다 제각각이야. 다 제각각.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신경 써. 저기도 이렇게 신경 써. 여기도 이렇게 신경 써.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딱 하나로 정해져. 시스템화가 되는 거야. 고착되는 거야. 이날은 해석, 이날은 어법, 이날은 영장. 그럼 이제 신경 쓸 게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거야. 비용이 안 든다는 거지. 그래서 시스템화가 되면은 비용이 안 드는 겁니다.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싸겠냐?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게 싸겠냐? 당연히 공장에서 나온 게 더 싸지 않겠냐? 왜? 그건 시스템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건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냥 노가다 껴서 만드는 거죠. 그렇지? 내가 자습서를 하나하나 혼자 만드는 게 편하겠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구매해서 하는 게 편하겠냐? 당연히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하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비용이 덜 든다는 거야. 구매하는 비용은요, 돈 한 몇십만 원 주고 그냥 하면 돼요. 그 비용은. 근데 이거를 만드는 데는 수십 시간이 걸려요. 그럼 당연히 사는 게 낫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덜 든다는 거야. 시스템화가 돼 있으면. 이해돼요 이제? 오케이.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얘는 시스템화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이제 이해됐죠? 아까 그 이에 대한 단서가 위에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거는 반복만 하면 되니까 값이 싸다. 아까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변화를 주려고 하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했어요. 됐어? 근데 이제 감자가 이제 주식이 아니고 감자는 시스템화이징이 없었어. 그래서 이 감자를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마치 이런 시스템에다가 감자를 한번 도입을 해보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자도 이런 시스템으로 도입을 시켜봤다라는 거야. 왜? 그 목적은 뭐겠냐? 이 감자를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주식이 돼야 이게 많이 팔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시스템을 깨지는 못했다라고 나왔어요. 뭐 이유는 모르죠. 이유는 뭐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간 감자를 역시나 시스템에 넣었지만 결국에는 그 시스템, 이 미리 지배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깨지는 못했다랍니다. 이게 그냥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야. 왜냐면 본문에서 안 주고 있어 지금 그 단서들을 전혀.
그러니까 너네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건 일종의 하나 예시로서 쓰인 것 뿐이고 이 감자와 밀은 예시로 쓰인 거잖아. 예시로 쓰인 것 뿐이고 이 감자라는 거가 시스템에 넣었지만 결국에 이 밀의 시스템을 깨지 못했으니까 결국 밀이 지배적이구나. 그냥 감자는 그냥 가끔 간식으로 먹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받고 끝났다. 이러고 끝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이 녀석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분이 이제 자세하게 막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야. 결국 중요한 내용은 뭐냐? 어떤 패턴이 정해져 있는 어떤 작물 재배에 있어서 작물 그 공정에 있어서 어떤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바꾸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대로 두면 비용이 싸다라고 나왔던 아까 내용이 있죠. 아까 요 내용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내용이 결국에는 중요한 거구나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익힐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요즘은 좀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12강 4번 보겠습니다. 아니 분필 좀 갖고 오고 싶은데 지금 짤뚱이 갖다 자꾸 하고 있어서 손이 아프네. 이따가 쉬는 시간 좀 가져올게요. 자 봅시다. 패턴이 아주 단순한 패턴인데요. 그냥 도입 주제 예시 결론이죠. 근데 도입부를 예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와 예시 사이에 주제가 껴있는 이제 이런 패턴이 되는데요. 잠깐 보자면 여기서 이제 뭐 고메즈라는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잘 봐봐.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하도록 기다리는 것을 가르침 받으며 자랐대요. 이 사람은요. 예시죠. 근데 이 사회에서 여기가 주제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 이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개인이 관점을 소유하는 게 너무 중요하대요. 개인이 관점을 소유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 주장을 펼칠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펼칠 줄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내세울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야. 무조건 수용적이고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내세울 필요가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자기 주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럴 필요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이 현대 사회에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 옛날에 쌤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있었어.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그냥 다 됐지 뭐 그냥 착하게만 크면 되지 뭐 약간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도 내 아들을 양육할 때 아니 착하게만 잘하면 되지 뭐 저도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왜? 요즘 세상엔 착하게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너도 피해 받지 마. 저는 이런 식으로 물론 7살짜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아빠 그게 뭐야 이럴 거야 걔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고 싶은 이 제 이제 교육 철학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하도록 기다리도록 가르침을 받으면 자랐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한다라는 쪽에 가까운 거잖아. 상대방이 먼저 말하게끔 한다는 거니까.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오히려 취급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어려워했는데 학생들이. 자 한번 봅시다. 자, 말소가 고메즈라는 사람이 나트루스튜는 있는 파머컬러지 역시 발음도 어려워. 어쨌든 저 서키스 대학에 그 약물학에서 이제 그 박사학위 과정 중에 어떤 그 학생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가 퍼트 마이언이었는데 부분적인 마야인이라는 거는 혼혈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혼혈 마야인이었는데 어떤 마야인이냐 관계대명사 대신 수식을 합니다. was raised, 길러졌어요. in a culture, 어떤 문화에서. 어떤 문화냐? that taught the value. 어떤 가치를 가르친 문화랍니다. 어떤 가치냐면 of waiting for others to speak first. 자, 우리가 보통 wait for 하고 나오면 뭐뭐를 기다리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wait for 목적어의 투부정사 나오면 얘가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걸 기다리다 라고 해석을 얘가 하는 걸 기다리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의 가치를 가르치는 문화.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의 가치를 이게 가치가 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하도록 좀 배려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혼혈 마야인이었답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 이제 그렇게 했나 봐. 상대가 먼저 말하게끔 하고 이렇게 했나 보죠.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 habit, 이 습관은 has often caused problems. 종종 문제를 유발했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앞 문장만 보면 딱 봐도 뭔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막상 이러한 습관이 그녀에게는 문제를 유발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인터뷰인가 뭐 어쨌든 뭐 대화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대화문이 It's very frustrating. 그것은 매우 좌절시킵니다. Because people think.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요. I have nothing to add. 내가 추가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한다는 건 뭐냐면요 첨언한다라고 생각한대요. 첨언. 그러니까 말을 덧붙인다라고 생각한대요. 말을 덧붙인다. 됐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나랑 연주랑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쳐봐. 그럼 이제 항상 연주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뭔가 맞장구도 쳐주고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리고 얘가 얘기하다 보면은 내 생각은 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내 의견을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냥 듣고만 있는 거야. 목석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는 거야. 얘는 뭔 생각하는 거야. 막 이렇게 취급할 수 있잖아. 그런 문화권에서 미국이 그런 문화권인가 보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문화에서 자란 게 아니라 무조건 상대방이 충분히 말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얘기하는 뭐 이런 식의 문화에서 자랐나 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상하게 몰아가니까 굉장히 그게 좌절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되니? 자, 다음 내용 봐봐. 자, sometimes, 때때로 나는 알게 된답니다. 100절 이하를요. When you wait to speak. 자, 너가 말하기 위해 기다릴 때 대답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된대요. 다시 해석해 볼게.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어려운 단어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때때로 나는 당신이,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사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말하기 위해 기다릴 때, 말하기 위해 기다릴 때, 미국인이 말하기 위해 기다릴 때 대답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된대요. 이게 뭔 말일까? 자, 오늘의 두 번째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게 뭔 말일까? 이걸 이해해보자. 은서, 뭔 말인 것 같아? 연주, 뭔 말인 것 같아 이거? 주연, 연주 거꾸로 하면 주연. 자, 이거. 왜? 재미없었어? 뭔 말인 것 같아? 아, 왜 이래? 자, 정훈아. 눈을 피하네. 준아? 자, 하나 둘씩 지금 내 눈을 안 보고 있어. 지금 니나 지금 저쪽 보는 거 내가 봤어. 예은이 저쪽 보는 거 봤어. 벽 보는 거 봤어. 채현, 뭔 것 같아? 건너가 볼게요. 알았어요. 일단 건너가 보자. 알았어. 자, 봐. In this society, 이 사회에서요. It is important. 너무 중요하대요. For individuals to 하고 나왔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나온 구조라서 요 문장 자체가 좀 중요합니다. 사실 윗문장보다는 얘가 중요해요. 얘가. 얘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습니다. 일단 어법적인 요소를 보자면 가주어진 주어에 앞에 의미상 주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댓 구문이 섞여 있죠. 그렇죠? 구문적으로는. 구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얘가 주제문이에요. 심지어. 구문이 있는데 주제문이다.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이 빈칸 부분을 이렇게 밑줄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가 빈칸이나 이런 서술형 같은 걸로 내기가 사실 가장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하라고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사회에서 너무 중요하대. 개인이 소유하는 게. 뭐를? A point of view. 견해를요. 이 사회에서는 개인이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필요를 느낀답니다. 어떤 필요냐? To be the first. 처음이 되는 것을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 어떤 첫 번째 사람이냐? To put a certain opinion forward 하고 나왔는데 put opinion은 말 그대로 의견을 내는 겁니다. 됐어요?
forward는 앞쪽으로니까 의견을 내세우다. 특정한 의견을 내세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의견을 내세울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느낀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주제 부분에서 읊었던 그 내용인데요. 이 사회에서 개인의 관점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 즉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느낀다? 아,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야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야지 하는 첫 번째가 되길 바란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연예인 얘기 뭐가 있으면 누가 뭐 예를 들어 뭐 결혼을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야 그거 봤어? 야 이번에 걔 결혼한다더라? 그럼 내가 지금 이제 이니시를 건 거죠. 내가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꺼낸 거잖아.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걸로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세운 의견으로 인해서 얘기가 흘러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가 될 필요성, 어떤 내 견해를 먼저 말할 필요성 이런 거를 느끼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그 사회, 이 사회에서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건 이해됐죠?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어려울 것 같죠? 자, 일단 다음 봐봐. Oftentimes, 종종 If I wait long enough, 내가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은 누군가가 will express, 표현할 거래요. My point of view, 내 관점을 표현할 거래요. 내 관점을. 내가 오래 기다린다는 거는 내가 뭔가에 대한 답변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아예 내 관점을 표현해 버린다 라는 말인 것 같고요. 다음 내용 보면 She asks, 그녀가 덧붙여서 말합니다. Sometimes, 때때로 If one waits too long, 어떤 사람이 너무나 오래 기다리면 The subject changes, 주제가 바뀐대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My response is no longer relevant, 내 응답은 더 이상 관련성이 있게 되지 않는답니다. 무슨 말이야? 대화를 하고 있는데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얘가 먼저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충분히 기다려줬어. 얘가 얘기를 다 할 때까지. 근데 얘가 내가 하도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B 주제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나는 이 A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도 이제 대답을 안 하고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B 주제로 넘어가 버려. 그럼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A 내용과 B 내용은 관련성이 없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자, 다음.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So, need to be heard first. 여기서 해석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얘들아. 이 be heard가 아래 해석을 보면 말하다라고 해석되어 있다. 말하다. 말하다. 들려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들려지다라고 해석될 때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다예요. 왜 그런지 볼게요. 잘 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내가 she hears 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아주 쉽게. 그럼 그녀가 나를 듣는다는 건 그녀가 내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녀가 내 말을 듣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녀야, 나야? 나잖아, 나.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거 수동태로 써볼게. I am heard by her가 되겠죠. 수동태로 쓰면. 그럼 내가 그녀에 의해서 들려진다? 말이 이상하죠? 내가 말한다고 되는 거야. 말한다. 됐어? 그러니까 be heard가 말하다라는 뜻이라고. 이해됐죠? 그럼 다시. 먼저 말할 필요성이 seem to 뭐뭐처럼 보이냐면 Be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야, 이 글의 주제로서. 뭐보다 더 appropriate response니까 적절한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답니다. 이 사람이 A 주제에 대해서 실컷 어쩌고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계속해서 기다려줬어. 그리고 이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나는 내 의견을 얘기를 하려고 해.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난 해주려고 한 건데 근데 이게 넘어가 버리는 거야. 넘어가 버렸어.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렸어. 그럼 난 더 이상 이 A 주제에 대해서 주제가 바뀌었으니까 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적절한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얘는 나한테 뭐라고 그래? 너 빨리빨리 왜 대답 안 하냐? 다음 주제 넘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 생각하는 거야? 아, 이 사회는
얼마나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잘 들어주고 잘 그 들은 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반응을 해주느냐, 이게 아니라 그냥 빨리빨리 말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보구나. 그래서 먼저 말할 필요성이 더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끝난 겁니다. 됐죠? 일단 전체 내용은 다 봤어요. 아까 그 의문점을 남긴 채로 여기까지 한번 보자. 아래 요약까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관점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 곳에서는, 한마디로 미국이죠, 이 예시에서는, 그곳에서는 적절한 반응보다 먼저 말할 필요성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마지막 문장과 섞은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이 된 거고요. 기출에서는 어법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런 거. 여기를 이제 막 tell 막 이런 식으로, 아, 소리 어법이 아니라 어휘, 어휘로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tell, 아, 그 say나 이런 단어로 써도 되잖아요. 그냥 말할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왔었다. 저 앞부분은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이따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